가지고 해서 무기요? 도토리 무? 먹이겠지? 먹이요? 아, 제가 무기라고 했나요? 아 옷이 나 무기다 비싸지 않아 안녕하세요. 스케치 여행 회장 조입니다. 부회장 박수미입니다. 이게 스케치 여행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얘기해봐. 갑자기. 제가요? 머릿속은 좀 저희 스케치 여행은 4년 전에 그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예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 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4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짐없이 모이면서 동감이 되는 곳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스케치를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아, 목적은요. 우선 친목도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목적은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걸 하기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서울 시내나 역사적인 어떤 성격을 띠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직접 체험해 보고 또 보고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거죠. 모두 11명이에요. 지금 있는 인원들이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서 더 이상 모임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케치 여행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스케치 여행은 소풍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케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항상 설레고 막상 스케치 여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즐겁기 때문이죠. 와, 스케치 여행은 내 생활의 일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스케치북 같이 하고 모든 습관 모든 것들이 다 그 내 생활의 일부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사 있을 때 그 팜프렛을 도남 동사무소에서 야간에 그 팜프렛을 매춘장 되는 걸 다 접었어요. 밤 10시가 넘도록. 그것도 사무실을 모두 산쪽 기퉁이에서 복도에서 다 접은 기억이 있고요. 처음인데도 뭐 기획과 편집과 조명과 뭐 감독과 뭐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그게 또 기억에 남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건 아니었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취미로 스케치 할 사람들 모여봐봐 해가지고 이제 모이게 됐던 팀인데, 저희가 어디죠? 서소문청? 예, 네, 하여튼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에 관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팀에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심지어는 인도어까지 되더라고요. 일본어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와 이거 몇 개 국어가 다 되는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적이 있었어요. 협조도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별로 힘든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어려운 점?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행사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 별로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리고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재주가 많아서 그때마다 숨겨놓은 재주를 하나씩 꺼내는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재주가 있었어? 이 사람한테 이런 면모가 있었네? 라는 걸. 그래서 저희가 모임이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놀라게 되는 계기가 돼서 새롭거든요. 재밌는데 단지 하나 좀 어려운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점점 더 잘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만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더 그런 욕구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그럴 때 좀 재밌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분들이 보시면 조금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느껴져요. 저희는 계속 스케치는 계속 할 텐데요. 저희가 그냥 단지 스케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과 같이 맞물려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내인문 박물관 마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서울에 있는 성곽 둘레를 그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서 지금 성곽 둘레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울 시민으로서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희가 뭐 서명을 하는 것도 있고 있겠지만 서울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성곽 둘레를 돌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단지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맞춰서 우리들도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all me gay, but